올해 마지막 호우 전선의 영향으로 남가주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 오는 날 한인타운 풍경을 에스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이 예보한 주말 폭우 중 하나가 오늘 새벽 남가주에 도착했습니다. 비로 흠뻑 젖은 도로와 프리웨이를 주행하는 차량들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해진 제한속도보다 천천히 달렸고 도로 곳곳에는 배수되지 못한 빗물이 그대로 고여 물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한인타운 내 주민들도 우비, 우산으로 무장을 하고 겨울비를 맞이했습니다. 우산 챙겼습니다. 비 온 줄 알고 챙겼습니다. 한편 비를 반기는 주민도 있는 반면 비 때문에 피해를 본 업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타운 내 한 월남국수 식당은 비를 반겼지만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이번 주말에 손님이 없을까 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비가 오면 좀 반기는... 네, 그럼요. 많이 들어오시죠. 네. 지금 현재는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계시니까 아직 10시 반 정도 되면 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손님도 계속 들어오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바빠질 것 같습니다. Perfect weather for pho. And we heard about this place, so we drove out. We're about an hour out of LA. It's like perfect weather for pho. It's like not raining anymore, so it's a little bit cloudy. And yeah, pho is like perfect. 비가 올 때는 좀 피해를 입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차피 장사를 하기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비가 와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율 한 반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한편 이번 달이 지난 2010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달로 기록된 가운데 국립기상청은 내일도 오전부터 낮 시간 동안 또 한 차례 비가 오고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흐린 새해 첫날을 맞이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에스더입니다.